안녕하세요, 놀부입니다. 오늘 옥순봉 출렁다리와 가은산에 오르기 위해서 제천에 왔습니다. 호불호가 있기는 하지만 요즘 전국 곳곳에 이런 다리나 각종 시설들이 경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최근에 이곳에도 출렁다리가 개통되면서 많은 관람객들이 찾는 핫한 곳이 되었습니다. 옥순대교 남쪽에 조성된 이 출렁다리는 길이 222m, 너비 1.5m의 무주탑 방식의 다리로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고립된 수산면 괴곡리 자연마을의 옛길 복원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다리를 건너면 벌말마을까지 500여m의 탐번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마을과의 연결이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별다른 볼거리나 연결된 탐방로가 없고 또 옥순봉에 오르는 것도 쉽지 않아서 현재는 다리를 건넜다가 돌아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고 주차시설도 협소합니다.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새로운 탐방로와 등산로를 비롯한 여러 시설들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보완된 후에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출렁다리 관람을 마치고 가은산에 오르기 위해서 옥순대교를 건너갑니다. 옥순봉 쉼터 앞에서 가은산 산행을 시작합니다. 충북 제천시 수산면과 단양군 적성면에 위치한 높이 575m의 가은산은 금수산에서 남서쪽으로 갈라지는 내린지 능선에 솟아있는 산으로 능선에 오르면 기기묘묘한 형상의 바위들이 많고 충조를 배경으로 옥순봉과 구단변 풍경이 한 폭의 산수화처럼 펼쳐집니다. 출렁다리 관람 후 옥순대교를 건너 옥순봉 쉼터 주차장 앞에서 산행을 시작합니다. 능선에 올라 새바위와 벼락맞은 바위, 둥지봉을 지나 가은산 정상에 오른 뒤에 가는산을 지나 상천휴게소로 하산했습니다. 이동 거리는 약 8.5km였으며 5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들머리에서 30분 정도 오르면 안부에 도착하고 이곳에서 새바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바위에서 급경사를 내려가면서 벼락맞은 바위로 향합니다. 둥지봉을 향해 다소 가파른 길을 올라갑니다. 다소 거친 구간도 있고 밧줄 구간도 오르게 됩니다. 둥지봉으로 오르기 직전 오른쪽에 이런 멋진 바위가 있습니다. 이곳이 이번 산행 코스 중에서 만나는 가장 멋진 조망터라 할 수 있는데요. 구단봉부터 옥순봉, 옥순대교와 조화된 충주어 풍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둥지봉은 새 둥지를 엎어놓은 듯한 모습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특별한 조망이 없어서
바로 가은산으로 향하는데 가은산을 왕복하는 등산까지 약 20분 정도 가파른 오름길이 이어집니다. 정상 부근과 능선에는 크고 작은 바위들과 멋진 조망타가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능선 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5분 정도 진행하면 가은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가은산 정상에서 상천휴게소까지는 약 3.2km에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이 구간에서도 다양한 모습의 바위들과 충주 배경의 조망터를 만나게 됩니다. 또 이곳은 비박 산행지로도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그 중에서 저곳이 명당자리라고 하는데요. 자리가 비좁아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벌써 한 분이 자리를 잡고 계셨습니다. 충주 배경의 일몰을 감상하고 하룻밤을 보내는 최고의 비박 장소입니다. 이 이정표 좌측으로 옥순대교로 내려가는 등로가 있지만 등로가 희미하고 험해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곳에서 가늠산 정상 배지가 울립니다. 바위봉을 지나면 멋진 조망터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가늠산과 금수산이 조망됩니다. 돌고래 바위에서 상천 휴게소까지는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면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상천 휴게소로 내려가면서 옥순봉 출렁다리 관람과 가은산 산행을 마무리합니다.